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사 류수왕이 가게에는 한 불청객이 찾아왔었는데 이는 이곳 조선조 거리 깡패 두목 찐따리였었는데 오자마자 매니저 귓바망이를 후려 갈기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어 부랴부랴 가게로 돌아온 류수왕은 안으로 척 들어가는데 네 어떻겠습니까? 요 자연스럽게 두 손을 또 공손하게 모으면서 또 헤시시 웃는 거였다는데 어느 분이 우리 이곳이 강바즈 어르신 찐따리 형님이십니까? 예, 저희 사우나의 사장입니다요. 네 류수왕이 스타일 아시죠? 이젠 쩌웬난도 뒤에 없으니 이러한 무서운 깡패 건 다들 앞에서 더더욱 수구대야겠죠. 네 여기 사자야? 보아하니 그 새파란 어린 놈이네? 그러자 예예 찐달리 삼촌 에? 삼촌? 야야 그건 너무 갔다야. 삼촌이라니까 찐달리가 좋아 안 하는데 그러자 류수왕이 요 달달한 주둥아리가 또 나불나불 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찐달리 형님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서 형님을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에? 니네를 찾았다고? 왜? 찐달리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우리 요 자그마한 구멍 가게 지금 오픈한 지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우리 뒤를 봐줄 든든한 백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구역에서 그만큼 멘트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 당연히 우리 찐달리 큰 형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는 말입니다. 뭐 형님이 아우를 파견하여 이 가게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건달놈들이 찾아와서 소란을 부리면 여기 찐달리 형님 이미 나와봐리다 이것들아 라고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명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1년에 이 보호비 면목으로 따박따박 바쳐 올리겠는데 저희 이미 형님을 위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요 형님. 응? 그제야 찐달리 얼굴색이 환해지는 거였다는데 어디에 이러한 태도도 좋고 이 알아서 척척 다 바치는 모범적인 호구가 있겠냐고요. 제 아무리 살벌한 찐달리라 할지라도 가끔씩 가서 보호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 쉽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의 사장들은 이 진짜 목숨을 내걸고 시카를 들고 달려드는 놈도 있었고 또 이 어떤 놈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부르는 놈도 있었다는데 근데 이 놈은 뭐죠? 하하하 너희 강호에 대해서 잘 안다. 뭐요? 혹시 전에 이 강호에서 좀 놀았었냐? 그러자 류수왕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알았다 그래. 너희 가게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멍 가게는 아니네 그래. 얘기해 봐라 사자야. 1년의 보호비로 얼마씩 생각하고 있냐? 네 형님 저희 이 가게가 1년에 100만 위에는 못 벌어도 한 7-80만 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럽시다. 저 1년에 10만 위에씩 드리면 어떨까요? 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형님한테 바쳐올릴 돈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 그래? 하하하 찐달리는 아주 좋아서 죽는데 10만 위엔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리고 다른 놈들이 물어보면 뭐 내 나와바리라고도 하지 말고 아예 내 찐달리 동생이라고 해라 알았니? 내 니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봐주는 거다. 그러자 류수왕은 또 굽신굽신 거리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말이다 우리 아그들이 밤에 심심하면 너희 가게에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러자 류수왕은 당연하죠를 외쳐대는데 그리고 내 아우들이 다들 호라비인데 혹시 아가씨를 찾으면 너 잘 안배해줘라. 그리고 그 우리 아가씨 값은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1년 뒤에 보호비에서 까면 될 게 아니겠니? 그러자 류수왕이 또 시원시원하게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 찐달리 형님 우리 형 아우 사이에 뭐 그까짓 걸 다 따지겠습니까? 제가 그냥 공짜로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류수왕은 전에 이러한 보호비를 많이 받아봐서 잘 알고 있었다는데 그러자 내 아우 했다 에? 했다 했다 자 여기 내 행동대장 전화번호를 하나 남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렇게 찐달리와 류수왕 사이에는 매우 기분 좋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류수왕은 이 서광국장을 안 써먹고 이 보호비를 고분고분 내려고 한 걸까요? 그 하얼빈시 부경찰국장 이름만 대도 잘 먹힐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건데 서광국장으로 이 찐달리를 누르게 되면 먹히긴 먹히겠죠.
하지만 이 깡패건달 놈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러한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경찰들로 자신을 압박하는 건데요. 그럼 뭐 정면에서는 오냐오냐 해주겠지만 이 양아치 놈들이 뒤에서 수작을 부린다고 합니다. 깡패건달들이 소리 없이 보복을 하는 수단과 방법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이 가게에다가 뱀을 풀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는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또한 음식점이 양념통 안에다가 죽은 쥐대가리를 넣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한 소문이 일단 퍼지게 되면은 이 가게는 꼬투리도 못 잡고 그냥 끝나는 거죠. 차라리 퍼타이 맨짜이라고 이 돈을 좀 쥐어주고 조용하게 장사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류수왕이 돈 10만 위엔을 바쳐 올리고 한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가게 정산하는 날이라서 이 류수왕은 아주 흥얼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니저야, 그래. 그 저번 달에 당사가 어떻게 되었니? 내 보아하니 이 아가씨들이 아주 바빠서 죽더구만. 에? 어떻게 마이 달달아야? 하지만 이 매니저란 놈이 한숨을 푹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달달하긴 개뿔이고 오히려 우리 장사 마이너스로 미쳤습니다. 미쳐? 왜? 아, 그럴 리가 있나? 류수왕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걸 보십시오 어르신. 이 매니저가 가게 장부를 보여주는 거였다는데, 이어 그 장부를 펼쳐든 류수왕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장부에는 정상적인 매출보다 그 진달리 부하들이 써놓은 외상값이 더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게 아가씨를 떡치는 가격이 200위엔밖에 안 하는데 하루에 외상이 5000위엔? 이게 말이 되냐? 그러자 매니저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였었는데, 사장님, 이놈들 이거 양심을 어디다 개나 줘버린 것들입니다. 이 가게가 뭐 자기들 집인 줄 알고 맨날 수십 명씩 와서 떡을 치고 있는데요. 아니, 이 떡을 치는 건 사장님이 허락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날에는 컨디션이 좋다면 한 번에 두 명씩 찾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우나 비용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아가씨 비용을 우리가 대신 줘야 하잖아요. 이 아가씨들 보고 맨날 공짜 떡을 먹으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계속해서 남으려 하겠습니까? 우리 순이익이 한 달에 7만 위엔밖에 안 되는데 이놈들이 외상 떡값이 12만 위엔이랍니다. 이거 우리 한 달 매상으로 이 쳐 죽일 깡패 건달 놈들 떡값도 지금 못 벌고 있어요. 매니저는 거의 뭐 울상이었다는데, 그러자 류수왕도 이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답니다. 내 이런 양심도 없는 양아치들을 봤나? 류수왕이 전에 공짜로 아가씨를 해준다는 얘기는 기껏해야 한 달에 5-6천 위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전에 쪼웬한 조직이 이 가게마다 공짜로 그만큼 얻어먹었으니 말입니다. 웬나 일당들은 한 가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게 이 자주자주 바꿔서 들려서 그만큼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류수왕이 조직이 경제권을 책임져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달리 조직이 무려 12만 위엔을 써? 아니, 뭐 큰 가게도 아니고 요 자그마한 구멍 가게에서? 이는 그 쪼웬한 이 조직에서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 네, 하지만 류수왕이 천진난개가 이 세상 모든 깡패 조직들은 모두 다 그 자신이 조직과 비슷할 거라고 오해를 한 건데, 이러자 류수왕이 입을 여는데, 걔네들이 다음에 또 찾아오게 되면 전해라. 숙박은 공짜로 되는데 이 아가씨 값은 선불이라고 말이다. 놈들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맞받아 쳐줘야겠죠. 그렇게 바로 이튿날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빠짐없이 밤 10시쯤 되자 또 술이 알딸딸하게 잘된 진달리 패거리들이 이 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야들아, 아, 취했다. 그 철서철서 그 안배해라. 근데 그 뭐 새로운 얼굴들이 없니? 이 30명이 아가씨 내 다 놀아봐서 이제 새난다야. 네, 이런 뻔뻔한 놈들을 봤나요? 그날 마침 매니저도 없었고 그냥 복무원이 가게를 봤다는데, 형님들, 우리 가게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숙비는 우리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아가씨 비용은 선불이라고 말이죠. 뭐야? 이거 뭐겠습니까? 이야말로 그 진달리 패거리를 맞서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맨즈라 알주니 곁에서 성질이 급한 깡패놈이 유리재더리를 잡아들고 하나 해놓겠다고 일어서는데 말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들 조직이 군사 역할인 김웅이 말리는데, 됐다. 그럼 아가씨는 됐고 그 혹시 뭐 사우나도 선불이야? 그러자 본문은, 아니요 아니요, 이 사우나는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이 아가씨 값만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 알았다.
김웅이 얘기하는데 우리 그럼 아가씨는 필요 없으니까 씻고서 카드놀이나 하지 뭐. 그렇게 법무원들이 다 나가서 이 곁에 부하놈들이 씩씩거리는데 아니 형님 이걸 참습니까? 네? 이는 대놓고 이제 우리를 맨즈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웅이 얼굴에서는 요 싸늘한 웃음기가 보이는데 당연하게 못 참지. 근데 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알았니?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배워라 이것들아. 이놈들은 다들 시원하게 씻고 나와서 이 모여서는 짜증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아그야 맥주 두 박스에 뭐 군입질 할 거 좀 꺼내오라. 예 형님들 이 법무원들은 부랴부랴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이 맥주들이면 안주들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지만 이때 어? 담배 다 떨어졌네. 어이 그 중화담배 두 보드를 꺼내온나? 예. 중화담배요? 네, 한국에는 이 담배값이 다 일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중국에는 이 담배로도 사람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이 중화담배라는 건 한 보루에 2,500위에 즉 하나로 45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 98년도에는 웬만한 사람이 몇 달치 되는 월급인데 뭐하니? 빨리 가지 않고 어? 왜? 이것도 너희네 사자 시키대. 뭐 담배도 선불이라고? 응? 여자도 선불, 담배도 선불이라면 이거 뭐 대놓고 우리가 맞서겠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봐도 되겠니? 군사 김웅이 이 싸늘하게 째려보자 이 공무원들은 찔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월급이나 받아쓰는 밑에 놈들인데 누가 자기일처럼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이놈들은 중화담배 두 보드를 공손하게 받쳐올렸다고 하는데 이 깡패 양아치 놈들이 즐길 것 다 즐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에? 저 프론트에 또 중화담배 두 보드가 더 있네? 야들아 그 두 보드까지 다 가져오고 외상값에다가 똑똑히 적어놔라. 이 형아들이 뭐 공짜로 가지겠다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네, 이 중화담배는 그야말로 담배 중에서의 사치품인데 아가씨를 못 놀게 하니 담배 네 보드를 챙기면서 또 하루에 만 위에는 써댄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야말로 전에 아가씨를 놀았을 때보다 더블로 더 쓴 건데 니놈들이 최고를 쓰게 되면 우리네는 더블로 더 먹어버린다 였다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이러한 깡패 건달이 심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보복을 당할 수단과 방법이 2만 4천 가지나 더 된다고요. 이어 이튿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이 사우나 매니저가 흥얼흥얼거리며 가게에 도착하는데 그래 어제 매출 어떻게 되었니? 거진다니 패거리들 또 아가씨를 안 봐준 거 아니지? 이어 프런트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걸 본 매니저는 헹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아가씨 안 준다. 아주 깨고소해하면 말이었죠. 근데요 매니저님 그놈들이 아가씨는 안 찾았지만 이 글쎄 이 중화담배 네 보루를 가져갔습니다. 뭐? 중화담배 네 보루? 이 중화담배는 워낙에 비싸디 비싼 고가 제품이다 보니 가끔씩 그냥 한값이 차는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많이도 못 들여오고 네 보루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 매니저는 다짜고짜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사장님 빨리 가게로 오셔.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그러자 에? 뭘 그리 호들갑이야. 알았다 이놈아 내 금방 가볼게. 그렇게 가게로 와서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들을 류수왕은 이 머리가 갑자기 띵 해졌다고 하는데 이 하룻밤이 담배값으로 만위엔이라니 이게 어디 요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받아당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까? 빡쳐날 류수왕이 다짜고짜 찐달리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게 뉘기신가? 내 그 말을 아주 잘 듣는 사우나 아우 아이야. 왜? 누가 와서 뭐 시비라도 걸대? 내 지금 당장 애들을 보내줘? 찐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찐따리가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 아래 놈들이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겠냐고요. 지금 아래 것들이 받쳐올린 중화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류수왕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찐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人善被人欺 马善被人骑라고 들어보셨나요? 만만해 보이는 말은 사람한테 태우게 되는 거고 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다른 놈한테 까이는 게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류수왕이 태도가 너무 고분고분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였다는데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보호비를 납작 받쳐올린다고? 이 세상에 어디에 이만큼 만만한 호구가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모르는 류수왕은 형님
형님도 아시다시피 야, 우리 가게는 자그마한 구멍 가게입니다. 근데 저번에 형님이 오셨을 때 저 어땠습니까? 요 개뿔도 없는 살림에서 10만 위에는 빼서 바쳐 올렸잖아요. 하지만 형님들이 아우 이거 해도 너무너무 하네요. 아니 공짜로 해준다니 뭐 한 번에 아가씨 두 명씩 부르는 놈도 다 있던데요. 저 저번 달에 형님들 떡값으로 5만 위엔이나 마이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 꾹 참고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또 어쨌는지 아십니까? 이 제일 비싼 중화 담배 네 보드를 가져가서 저 하룻밤에 만 위엔을 날렸습니다. 형님 그 애들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게 아닌가요? 뭐야? 그러자 진달리가 발끈하는데 니까짓게 지금 나를 가르치려 해? 에? 어제 곱다 해주니 이제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똥을 싸려고 하니? 류수왕이 너무나도 빡쳐서 말 한마디 실수를 했었는데 그 진달리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였다는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형님 저한테도 좀 살 길을 남겨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진달리는 못하겠으면 썩 꺼져라 이놈아. 너희 조선족 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내 아우들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될 것 같니? 에? 그렇게 미치는 게 부담스러우면 가게를 내 대로 넘겨라 이 말이다. 네, 이제야 이 진달리 속셈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실 진달리는 이 류수왕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니까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내놓는 줄 알았다는데 그러면 말이죠. 아예 이 류수왕을 쫓아내버리고 가게를 통째로 먹어버리면 더 달달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부하놈들을 시켜서 고의로 맨날 찾아가서 돈을 쓰게 한 거라는데 이러니 이러한 깡패 건달 놈들한테는 허위를 베푸는 게 아니죠. 이어 류수왕은 형님 이러시면 저 곤란합니다. 이럽시다. 시간이 되시면 지금 저한테도 함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의논을 처음부터 다시 함 해봐야겠네요. 네, 류수왕의 뜻은 지금 1년에 10만 위엔이 모자라면 한 20만 위엔으로 올리면 어떻겠냐고 의논을 하자는 건데 하지만 대신 이젠 더 이상 공짜로 못 놀게 하겠다 였었는데 그럼 그 진달리는 과연 그렇게 들었을까요? 네? 지금 내를 함 와보라고? 하, 이놈이 지금 사람을 불러서 함 해보자는 겐가? 알았다 사우나 사자애야 내 지금 당장 찾아갈게. 그렇게 전화를 확 끊고는 야들아 연장들 챙겨라. 그 사우나의 호구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고 나한테 개기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그러자 밑에 놈들은 형님의 박살 냅시다. 그 속해바지들한테 우리 조선족 건달이 매운맛을 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요. 밑에 놈들이 막 부풀어 오르자 이 진달리는 가자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진달리 신변에는 항상 제일 적어도 30명씩 따르고 있었는데 이놈들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어 야야 다들 비켜라 우리 형님이 지나가신다 이것들아 정신 아예 차리니. 진달리 아지트는 조선족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 큰 고깃집이었었는데 그쪽에서 출발해서 류수왕의 가게까지 걸어서 한 10분쯤이니까 이것들은 그 조선족 거리를 활개치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제일 북적북적한 거리잖아요. 이 몽둥이면 망치를 쳐둔 놈들이 앞에서 꽥꽥 큰 소리 지르면서 길을 내자 네 요 빼곡했던 사람들을 양쪽으로 쫙 갈라섰다고 하는데 그 장면은 흡사 그 옛날 황제가 이동하는 듯 했다는데 그 삐좁은 시장에서 한가운데 길을 쫙 내고 이 다들 머리도 못 쳐들고 푹 수그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제일 한가운데로 30명이 낡은 달들이 건들건들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네, 이 다들 몽둥이 면을 꽉 잡고 있었다는데 근데 이거 뭐야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먹거리 한가운데는 마침 한 바베큐를 구워서 파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라야 이놈들은 그 바베큐 차를 쾅 발로 쓰러뜨리고 또 이 주인을 쾅쾅쾅 몽둥이 찜질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자 구경꾼들은 뭐야 저것들이 저 왼수들이 왜 또 오늘 저 지랄이다니 오늘 또 어느 가게를 작살내 놓으려고 저러고 있다니 이 곁에서 구경꾼들은 다들 나지막하게 속삭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류수왕 측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